실제로 대략 이런 정도로 생겼습니다. 연장선 BC랑 만나는 거 D, 얘가 E가 되고 F가 되고. 우선 하나씩 한번 넘겨볼게요. 3에 CP를 남기고 둘을 넘기면서 순서를 바꿔주면 2에 PA, PB 이렇게 될 텐데, 이 3을 넘기면 내분 벡터가 되죠. 그래서 여기 P점에서 P에서 CP 벡터는 이런 어떤 내분 벡터 여기 연결하게 되는 PF 얘가 내분 벡터니까 P점에서부터 여기 내분 벡터니까 얘가 PF 되는 거 맞죠? CP랑 PF가 같아요도 중요하지만 이 B를 생각을 해보면 A에서 1만큼, B에서 2만큼이니까 여기가 1대 2가 된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1대 2라는 B가 저기 이 문제 다시 한번 적어보면 2의 AP, 1의 BP, 3의 CP는 0. 요 길이는 논외로 쳐도 얘를 넘기거나 얘를 넘겨서 생각하면 요 B는 그대로 유지가 될거 아니야. 여기 숫자가 3이 넘어오든 뭐가 넘어오든 간에 요 2대1이라는 b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 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이 길이는 나중에 구한다 손쳐도 AP랑 CP, BP만 남기고 얘 둘을 부 넘겨서 찢고 볶고 해도 요 2대3이라는 b는 안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A에서 3만큼, C에서 2만큼, A에서 3만큼, C에서 2만큼의 B는 안 바뀐다라는 이야기고, BC 관계를 보면요. BC 관계를 보면, 얘 둘을 반대로 넘겨서 나누기 4를 하든 찢고 뽑고 하든 1대3의 B는 안 바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B에서 3만큼, C에서 1만큼, 내분이 크로스 될 테니까. 그래서 B에서 여기에 3만큼, 여기에서는 1만큼, 이렇게도 얘는 안 바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또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 안 까먹을래나? 여기 앞에 계수가 어떤 역할을 해줍니까? A의 계수가 2네, B의 계수가 1이네, C의 계수가 3이네, 이거 뭐 알려주더라? 넓이죠? A의 반대편, A의 반대편이니까 요 넓이입니다, 요 넓이. 요 넓이가 이 2에 대한 해당되는 게 PBC, 삼각형, PBC의 넓이, 그 다음에 B의 반대편 PAC죠. 여기에서는 PAC가 되고 C에서 연장해서 나가는 반대편 삼각형 PAB, PAB의 B가 얼마다? 2대 1대 3이다라는 것도 이 식에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넓이 물어보면. 그럼 이런 기본적인 성질에다가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기억에 AF랑 FB는 1대2예요.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BP랑 BCBF, BP, BCBF, BCBF. 여기가 같으니까 이 BP가 BC랑 BF에 대해서 서로 중점이죠. 그럼 얘 2를 넘기면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뒤에는 맞는 말이다. 그 다음 삼각형 AP 넓이가 3이면 APE 여기 넓이가 3이면 여기 B가 3대2니까 여기 넓이는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길이가 같으니까 AFP의 넓이는 5가 돼야 되겠죠. 맞죠?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렇게 생기는 부분의 넓이랑 밑변이 똑같으니까 얘 넓이가 5가 되니까 여기도 5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6이다 하면 틀린 말이죠. 5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만 맞다.